강원 브리핑입니다. 지난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비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밤사이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서울에서는 하천 수위가 상승해 오늘 새벽 잠수교와 증산교 하부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아침에 해제됐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인근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가 복구됐고,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도 도로 축대가 무너져 인근 20여 가구 46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각지의 반지하 거주민 37가구도 침수 우려 때문에 대피했다가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에서도 하루 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미추홀구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에서 빈집이 무너지고 오피스텔 담벼락이 무너졌지만 바로 복구됐고, 지난 밤사이 들어온 33건의 비 피해 신고도 주택가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사고 등 비교적 경미한 피해였습니다. 강원에서는 전날부터 비가 많이 내려 댐 수문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의암댐은 초당 960톤의 물을, 춘천댐은 초당 400톤의 물을 방류하며 늘어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비 피해는 다행히 적었습니다. 강릉 교동에서 지하실 침수가 발생하고 홍천과 횡성 등지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14일과 15일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8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가 예고된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비롯한 폭우가 내릴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동해 중부 전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에 따라 동해 해양경찰청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4일부터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14일 오전부터 동해상을 중심으로 초속 9에서 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1.5에서 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해경은 오는 16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는 5m의 높은 파도로 인해 풍랑 경보로 변경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척시가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반기 선발 인원은 215명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7월 전기분 재산세로 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올해 원주시의 전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2.02% 감소했습니다. 동해시가 하절기 무릉별 유천지 운영 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개장 이후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민이 지역민에게 교육, 문화활동, 돌봄 등을 제공하는 원주 원인동 마을관리소가 개소 4주년을 맞았습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13일 기념행사로 80세, 91세 어르신 2명의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했는데요. 원인동 마을관리소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강원도 내 1호점으로 개소됐고, 올해부터는 원주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